고기를 잡으러 바다로 갈까요? 고기를 잡으러 산으로 갈까요? 안녕하세요. 서울탈출의 미스터입니다. 제가 먼저 불렀던 노래처럼 보통 고기를 잡으러 가는 사람들은 강으로 가든지 아니면 바다로 가는 게 일반적인 상식인데요. 저희는 그 반대 상식을 깨고 오늘 고기를 잡으러 산으로 갈 예정입니다. 그리고 오늘 산에 가서 고기 잡을 도구들을 여러분들께 소개하겠습니다. 자, 오늘 산에 고기 잡으러 갈 준비물들입니다. 첫 번째는요, 어항입니다. 두 번째도 어항이고요.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고기를 잡을 먹이입니다. 어항에 넣을 먹이. 그다음에 네 번째는 고기를 잡아서 담을 빈 병입니다. 이상입니다. 친구가 같이 할 거고요. 제 친구 이름은 김경수입니다. 안녕하세요. 오늘 저와 함께 산에서 고기를 잡을 때 많은 역할을 해줄 친구입니다. 불알 친구죠? 죄송합니다. 자, 같이 그럼 산으로 출발. 갑시다. 네, 갑시다. 그리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할 파이. 그리고 초코. 초코도 있는데 초코는 뭔가 이렇게 또 열심히 뜯고 있습니다. 자, 가자. 가자. 항상 그래, 항상. 올라갔네? 자, 드디어 마의 구간을 통과했습니다. 좋다. 어떻습니까, 소감이? 아, 아, 이거 안개 낀거 봐라, 여기. 아주 하네. 돈 주지 못하는 한행이다. 야, 이게 쑥이 이렇게 올 때마다 커지네. 친구야, 우리 우정의 잔을 높이 들어 건배하자. 네가 있어 외롭지 않아. 넌 정말 멋진 친구야. 저희가 내려갈 계곡입니다. 저 아래에서 고기를 잡을 계획입니다. 향이 진짜 라일락 향이다. 드디어 오늘 물고기를 잡을 장소에 도착했습니다. 이 바로 밑에 요 계곡에서 잡을 생각입니다. 벌써 한 마리 다 들어갔어. 진짜? 응. 진짜로? 응. 뭐야 들어가냐 그게? 어차피 들어갈 거 미리 들어간다. 아, 여기다가 하나를 설치했어요. 설치하고 그 다음 장소로 또 움직이겠습니다. 여기가 오늘의 두 번째 포인트. 저 안쪽에 봐봐. 어떻게 우리 여기 아래로 찾아올까? 그러게. 봐봐, 우와, 와. 우와, 가재. 세 번째 포인트. 초코파이.
잡았어. 그리고 자, 손으로 잡았습니다. 도대체. 오! 야, 와. 허글허글하다, 허글허글해. 아까보다 낚아게 제일 많다. 오늘 잡은 버들치입니다. 좀 손질을 해서 도리뱅뱅을 해서 친구랑 술 한잔 하려고 합니다. 자, 오늘 아침에 산에 가서 잡아온 버들치 안주로 우리 친구가 이렇게 도리뱅뱅을 만들었습니다. 자, 부추기 고무건 맛있는데 고생했다요. 술도 안 쳤는데 돌아가면 어떠냐. 자, 여러분도 한 젓가락 하시죠. 산에서 잡아온 물고기 가지고 이렇게 아주 좋은 간식거리를 만들었습니다. 엄청 고소합니다. 우리 친구가 자 먹습니다. 아, 수고했다 경수. 네, 고생했네. 덕분에 너 덕분에야 도리뱅뱅 먹는다. 누 덕분에? 김경수 덕분에. 버들치입니다. 저 버들치는 작은 편이고요. 큰 거는 거의 고등어만 합니다. 고등어. 자, 두 마리가 한 입에 들어갑니다. 아, 거의 뭐 고등어 수준이 고등어. 고등어. 꽁치. 자, 벌 여기다 보이고 이거. 벌 맞죠? 아니, 왕탱이 벌. 오케이, 왕탱이 벌. 잠깐만 치겠습니다. 자, 완샷. 와. 고등어 하나. 자, 큰 거야. 아. 아니야. 너 입에 넣어야지. 아, 오늘 우리 친구 때문에. 아, 우리 사랑하는 친구야. 한잔하자. 아싸. Thank you.